여름이 한창일 때 보라색, 하늘색 혹은 분홍빛으로 어우러진 수국의 꽃송이가 싱싱하고 무성한 초록빛 잎새와 어울려 피어있는 모습은 한여름의 더위를 한순간에 식혀줄 만큼 시원하고 아름답다. 수국은 꽃을 즐기기 위해 심는 낙엽 한엽수로 갑목이다. 잎이 너무 무성한 탓인지 초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수국은 나무이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의 추위 때문에 가지나 줄기의 끝이 얼어붙어 버리지만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가면 집 대문 앞이나 작은 마당 혹은 담장 옆 피어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국을 볼 수 있다. 수국의 고향은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수국 꽃송이를 두고 분단화 또는 수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의 시인 백낙천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자양화나 팔선화라고 하기도 한다. 백낙천, 즉 백거인은 어느 날 초연 사라지는 절에 바람을 쏘이러 갔다. 이 절에 들어서자 그 절의 스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이상한 꽃이 피어있으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정말 처음 보는 꽃이 한껏 피어있었다. 보랏빛의 작은 꽃이 모두 피어낸 이 꽃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백낙천은 시를 한 수 지어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어느 해였을까? 선단상에 심어졌던 이 꽃이 이 절로 옮겨온 것은 비록 이 세상에 있다 하나 사람들이 몰라보니 그대와 함께 자양하라는 이름 짓네. 수국을 두고 신선들이 사는 선상에 있는 꽃으로 여겼으니 이보다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 중국인들이 얼마나 수국을 기이 여기며 사랑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주 만나는 수국은 이 중국의 수국을 기본종으로 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진 원예품종이다. 수국은 학명으로 하이드란지아 마크로필라 포르마 오타크사이다. 여기서 하이드란지아는 물이라는 뜻으로 하이드로와 그릇이라는 뜻의 안개이온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 속의 식물들이 많은 수분을 흡수하고 증산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식물들이 물가에서 많이 자라고 또 열매 모양이 그릇과 같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마크로필라란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나타내며 여기까지가 중국 원산의 기본종 이름이고 일본 수국은 품종 이름 오타크사가 더 붙는데 이러한 특별한 품종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다. 네덜란드 사람인 지볼드는 1800년대에 해군 군의관으로 일본에 와서 식물학계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이 신비로운 동양의 꽃, 수국을 몹시 좋아하였고 이 무의 학명으로 그의 일본인 애인이던 오다키의 이름을 따붙였다. 이 여인의 이름에 종칭을 붙여 오다키상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오타크사가 되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은 식물의 품종 이름을 연인이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곧잘 짓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낭만이 내심 부럽기도 하다. 수국은 범위 깃가에 속하는 낙엽성 강목이다. 보통 1m 정도의 높이로 크지만 기후가 적당한 곳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게 자라기도 한다. 수국의 잎은 크고 두꺼우며 싱싱하게 반질거려 어찌 보면 겨울에도 죽지 않을 듯 싶지만 가을에는 이 잎을 모두 떨군다.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공처럼 만들어내는 꽃무리는 꽃 색깔을 변화하여 더 아름답다. 흰색으로 피기 시작했던 꽃들은 점차 시원한 청색이 되고 다시 붉은 기운을 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자색으로 변한다. 토양이 알칼리 성분이면 분홍빛이 진해지고 산성이 강해지면 암색이 된다. 이러한 꽃의 특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토양에 첨가제를 넣어 꽃색을 원하는 대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이 꽃의 꽃말도 변하기 쉬운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꽃잎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실제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다. 게다가 이 수국은 수술과 암술이 모두 태아한 성이 없는 무성아이다. 하지만 땅에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결실도 하는 수국들도 있다.
산수국과 탐라수국이 바로 그것인데 간혹 산에서 만나는 산수국은 남보랏빛 꽃잎이 무척 아름답고 가장자리에는 숙처럼 무성화를 달고 있지만 안에는 수술과 암술을 갖추고 결실을 할 수 있는 보랏빛 작은 꽃들을 달고 있어서 더욱 값지다. 게다가 탐라수국은 무성화처럼 보이는 가장자리의 꽃들도 수술을 달고 있다. 여름에 한라산 1000m쯤 오르면 경사진 면으로 물이 지어 있는 탐라수국과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정상과 안개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선상에 온 듯하다. 이 밖에 일본에서 들여와 정원에 심고 있는 것 가운데 나무수국이다. 나무수국은 꽃 색깔이 우윳빛이고 목질 부분이 많은 데다가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을 할 수 있다. 수국은 약으로도 이용된다. 생명으로 수구, 수구화 또는 팔선화라고도 불린다. 뿌리와 잎과 꽃 모두 약재로 쓰는데 심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을 가졌으며 학질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에 처방하고 열을 내리는 데도 많이 쓰인다. 일본에서는 수국차라고 하여 마시는 차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수국과 비슷한 식물을 잎으로 만든 것인데 잎에 단맛이 있어 농가에서는 재배하고 마시기도 하고 석가탄신일에는 이 차를 불상에 붓는 풍속도 있다고 한다. 이 풍속은 부처가 탄생하였을 때 용왕이 단비를 내려 부처의 몸을 씻어준 것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향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수국차로 풍속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수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비만을 치료하는 것으로 선전되기도 하는데 사실 단 것을 먹을 수 없는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 대신 마시는 음료는 되어도 비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 수국차를 간장의 향료로 쓰기도 하고 구충제로 이용하기도 한다. 수국을 가까이 키우고 싶으면 종자가 없으므로 상목을 해야 한다. 싹이 트기 전인 이른 봄, 지난해에 자란 줄기를 한 뼘쯤 잘라 모래에 꽂으면 뿌리를 잘 내린다. 옮겨 심어도 잘 살고 빨리 자라므로 키우기에도 그만이지만 습기가 많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니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 꽃은 세 가지의 달림으로 만일 나무의 모양을 가지런히 전종해 주고 싶으면 세 가지는 놓아두고 묵은 가지 중에서 잘라내야 한다. 추위에 약해 남쪽에서는 왕성하게 잘 크지만 중부에 올라오면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개 화분에 많이 심는다. 지은이가 본 가운데 잘 자란 수국은 강원도 강릉 오죽헌의 하단에 있는 수국이다.